같이 있다 했더니 이분이시군요. 우리 도민 배우. 네. 선생님 뭐 하세요? 아이고, 오늘 예, 도민 리포터리는 한 여기 와신디 어떤 의미 잘 해주고 지금 고민하고 있수다게. 삼행시 어떠세요? 아이고, 막 그거 좋수다. 예. 오! 오늘도 도전하는 연 연기계 새싹 오연선이다. 도민 리포터 오늘 처음 우리 와신디 선! 선전 하명해 줍사! 아, 예전에 참 여기 많이 갔는데요. 민속 자연사 박물관 볼 게 많아요. 그쵸, 네. 맞아요, 정말. 안녕하세요, 대장님. 아, 예. 제가 어린이집 근무하면서 애들 데리고 여기 와본 적 있거든요. 근데 오늘 와보니까 40주년이 됐다고 하네요. 네, 맞습니다. 저희 박물관은 1984년 5월 24일에 개관해서 올해로 딱 40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40주년이라고 하면은 여기 되게 많이 유물들이 있을 텐데 어떻게 오늘 예, 구성이 됐는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이번 전시 제목에서 아실 수 있듯이 기록 그리고 기억을 주제로 해서 저희가 이번에 40년을 회고하는 전시를 준비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학예사님과 같이 한번 좀 들어보고 싶은데 같이 시간 좀 내줄 수 있을까요? 같이 가보시죠. 네. 벌써 40년이 됐군요. 40주년 기념 회고전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 공간이 구성이 되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번 전시는 총 3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장은 시작을 위한 기록이라는 주제로 건립하는 과정에 대한 그런 기록과 그리고 그 당시 기록자들의 또 인터뷰 영상을 담은 이제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제2부는 이제 기록된 시간 40년이라는 주제로 박물관 업무라고 하면은 전시 그리고 이제 소장자료 수집과 관리, 연구조사, 교육행사 등으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주요한 박물관의 업무를 이제 전체적으로 모아서 이렇게 한 번에 보실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미래를 향한 기록이라는 주제로 이제 앞으로 박물관 40년 이상의 역사는 또 어떻게 설계될지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록해보는 그런 이제 주제로 해서 구성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주의 역사를 이렇게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좋은 기회예요. 그러니까 예. 아이들한테도 엄청 소중한 공간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 박물관은 1960년대에 정부 주도의 제주 관광 종합 개발 계획에 의해서 처음으로 제주시 지구의 관광 거점을 짓자는 그런 구상 하에서 처음으로 이제 건립이 이제 추진되게 되는데요. 그 과정 안에서 그 당시 제주의 민속과 자연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민속 자연사라는 그런 키워드가 박물관에 붙게 되고 그게 1973년 그런 구상과 76년 기본 계획에 의해서 민속 자연사 박물관이라는 이제 중요한 문화 시설이 이제 건립되게 됩니다. 좀 네.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과거에는 미술관이 없어가지고 박물관에서 미술 전시도 많이 했어요. 예. 그래서 되게 귀한 자료들도 박물관에 많이 소장돼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많은 문화예술가들이 박물관에서 전시하고 그랬던 자료도 이렇게 보실 수 있게 지금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그때 유명한 작가들 전국적으로 작품들이 네. 많이 도록에 실려 있네요. 네네네. 도내외 이제 작가들 모시고. 도민들한테 소개하는 그런 전시 했었고 이때 자료의 한 그래도 상당수가 또 박물관에 기증됐어요. 학예사님, 저 이거 본 적 있는데 이거 한의원에 갔을 때 많이 봤던 물건 같은데 이거 한약 때 담는 상자 약상자 맞죠? 아닙니다. 이 상자는 저희 박물관 유물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유물 카드를 담은 장입니다. 유물 카드요? 그럼 여기 소장품이나 유물들이 전체 몇 점이나 있을까요? 네, 저희가
개관하기 전부터 열심히 이제 전시물이랑 소장 자료 확보를 위해 노력해서 1970년대부터 수집한 자료가 4만 5천 점이 넘고 있습니다. 우와, 4만 5천 점. 그러면 여기 약상자 보니까 막 그렇게 크게 보이지는 않는데 여기에 유물의 소장품에 대해서 4만 5천 점이 모두 들어가는 거예요? 다 적혀 있는 거예요? 네, 저희가 꾸준히 처음부터 기입을 하고 있다가 이제 2015년에 이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이제 문화유산 표준관리 시스템이라는 전산망이 이제 개발되면서 그 이후로는 저희가 전산화해서 관리하고 있고요. 그래서 2015년 이전의 자료에 대해서는 다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저 안에 이렇게 카드 형식으로 이렇게 다 기록을 해놨었잖아요. 네. 네. 힘듦도 정말 많았겠지만 정말 재미있는 일도 많았을 것 같아요, 원장님. 박물관 건립을 하는 데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혹자는 박물관은 건립만 하면 문은 연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박물관은 무엇을 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도 이 박물관 건립을 할 때에 제주도의 문학의 인사들이 적극 앞장서서 나섰기 때문에 교육기관, 사회단체, 모든 읍면동사무소까지 협조가 있어서 상당한 자료를 수집하게 됐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이 마을마다 찾아다니면서 수집했다는 게 굉장한 그 보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한눈에 제주도의 그 탄생부터 뭐 이렇게 역사에 관한 모든 걸 볼 수 있어서 사실 여기 생각지도 않은데 왔는데 관람비도 저렴하고 한눈에 이렇게 다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사실 박물관이라는 곳은 그 지역, 그 역사와 문화를 가장 널리 선전하고 보급하는 교육기관입니다. 사회교육 또는 문화사업, 전시사업 이런 것을 시대에 맞게 좀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보충할 것은 보충하면서 제주 문화와 자연을 보급 선양하는 데 앞장섰으면 좋겠습니다.